필리핀에서 검거된 한국인 범죄자들이 마닐라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국제 화물선을 통해 부산항으로 호송될 예정입니다. 이번 송환에는 강력 사건을 전담해 온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 호송관 20여 명이 범죄자들과 함께 탑승할 예정입니다. 송선! 여기 CCTV도 없다. 누구들이 잔대가리 굴려서 빠져나가 봤자 배 아니다. 필리핀발 범죄자 호송선 프론티어 타이탄의 모든 보안 및 관제 업무를 우리 팀이 전담하기로. 전술한 대사는 뭐야? 씨. 여기 한국 가고 싶은 새끼 있어? 할 일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. 내가 얘기했지. 튀어봤자 배 아니라고. 지금 누가 튼다 그래. 이거 내가 가지고 씨발아. 그 새끼야. 너야. 지옥이 따로 없구먼. 내 지옥이다.